아저씨, 빨리요. 저 오늘도 늦으면 5일 연속 지각이에요. 아이, 아무리 급해도 그 아, 빨가부른데 그냥 갈 순 없잖아, 아가씨. 어떡해. 어머, 윤아! 어, 선생님. 너 선생님이랑 약속했잖아, 오토바이 다시는 안 타기로. 너무하다, 약속도 안 지키고. 어우, 지각이다. 선생님도 서두르세요. 여보, 여보, 여보. 아니, 뭐 하는 거야, 이거.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, 이거 봐. 어? 아이고, 언제 봤어? 아니, 밥 잘 줄고 저 대낮부터 보자고 있어. 얼른 제목 빨리 내려가야 돼. 아우, 시간이 언제 이렇게 된 거야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밥 아파. 아니 이게 어떻게 먹을 게 하나도 없어? 아니 국도 없어요? 아침에 다 먹었어. 오늘만 그냥 넘어가. 아니 어떻게 갈수록 상이 부실해? 아니 집 친구 다 무엇에 썼어? 아유 애 때문에 시장 갈 틈이 없었어. 에이 할 말과 점점 게으러져가지고 제대로 반찬을 하는 법이 없어. 안 그러냐 준아야? 예, 요새 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긴 해요. 야, 애 한번 봐봐라. 반찬 신경 쓸 틈이 어딨냐. 아, 그러니까 애 보는 사람 쓰라고 그랬잖아. 아,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애를 맡겨. 에이, 뭐에서 밥을 먹어, 이거? 물에 말아 먹겠다. 찬물이나 줘. 아, 그냥 좀 넘어가지. 한 번을 그냥 안 넘어가. 한 번이 아니라 요즘 쭉 부실하긴 했어, 엄마. 아이고, 우리 장남이요. 오랜만에 나오고 의견이 같네. 한 1년 만인가? 그쯤 됐나요, 아버지? 하이파이! 아이, 나 신기하는 것 같은데. 저기 좀 급한 일이. 어디 가? 너 전문점만 실망이다. 또 오토바이 타고 뛰려고 그러지? 나야 떨어져 뛰었다. 오빠! 아, 윤아! 윤아, 괜찮아? 어떻게 안 다쳤니? 아이씨, 처음으로 꽉 찼던 자리 놓던지. 아, 살아 죽이려고 그러세요, 진짜? 미안해. 내가 손 힘이 없어서. 윤아, 어디 가? 수업 시작이야. 금방요. 윤아, 약속했잖아. 오토바이 타면 안 돼. 아, 배고파. 아니, 넌 집에 안 가냐? 저녁 먹고 갈 건데요. 어이구, 아니 여기다 살림 차리시지. 어? 물 먹으냐? 짭대다. 우리 할머니 오랜만에 신경 썼다. 하도 반찬이 없다고 그냥 투정하길래. 애미는? 손님 왔어. 금방 올라올 거야. 아? 왜? 좀 달다. 엄청 단데요? 달긴 뭐가 달아. 달달해야 맛있지. 아유, 설탕을 들이부었나고 이렇게 달아. 뭐가 달다 그래? 달아요, 할머니. 왜 또? 짜다. 엄청 짠데요? 야, 뭐가 짜다 그러니? 평소대로 한 건데. 이거 뭐 간장 들이부었나? 왜 이렇게 짜? 다녀왔습니다. 당신 요즘 바람 났어? 바람? 무슨 뚝딴지 같이. 그럼 밥하면서 무슨 생각하는 거야? 왜 이렇게 제대로 간 하나도 못 맞춰? 진짜 못 해먹겠네. 뭐?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난리. 해주면 또 맛없다고 난리. 날 들어 어떡하라고. 야, 너 그렇게 그렇게 막 그렇게 맛없으면 너희 집에 가서 묵진. 누가 널 들어 여기서 먹으래? 안녕히 계세요. 범아. 아, 왜 밥상물에서 큰 소리야? 무슨 말도 못해? 엄마, 잘 먹어요. 잘 먹는데
그냥 간이 조금 안 맞는다는 것뿐. 예. 왜? 간이 안 맞아? 짜다. 여기다 숨겨놨었구나. 이윤호 잡았어. 여보세요? 야, 너 왜 안 와? 저녁 들어와서 먹는다며. 금방 갈게. 윤호 기다리느라고. 어디 좀 안 돼. 야, 잡아. 이렇게 하면 날 내려. 이 새끼. 야. 윤호 오토바이 못하게 하려고. 윤호 어머니한테 부탁까지 받았는데 계속 말 안 듣잖아. 온다. 없어요? 선생님 그거 주세요. 빨리요. 저 급해요. 그럼 잡아보던지. 나 잡아봐. 선생님! 딱 걸렸어 이 새끼. 아, 야 연호 오늘 손 좀 봐주마. 준이야, 아빠 왔다. 엄마 나왔어? 뭐해 혼자 여기서? 저녁 먹었어요? 아니, 생각 없어. 네? 밥 생각이 없다고? 엄마가? 왜? 뭐 아버지랑 싸웠어? 아니, 그냥. 뭐 삐진 일 있었어? 가서 밥 먹어. 나도 좀 차려주고. 아, 네 형수한테 밥만 퍼달라고 그래. 얼른 먹어 가서. 아, 형수한테 그러기 싫어. 뭔 일인지 모르지만 가서 밥 먹어, 어? 나 엄마가 옆에 있어야 밥이 넘어가잖아. 얼른. 아, 왜 그러냐. 어때요? 이제 됐네. 굿! 어머님, 간이 좀 안 맞아서 제가 다시 양념했어요.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은데. 내가 보듬하게 애미한테 남겨줘야겠네. 애미가 훨씬 낫네 그래. 아니야, 훨씬 낫다니까. 아, 저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금방금방 따라하더라고요. 어머님이 요즘 준이 때문에 신경을 못 쓰셔서 그렇죠. 아우, 제가 어디 감히. 그럼 잡채 좀 넣어, 잡채. 많이 많이. 오케이, 오케이. 어디 가요? 그래서 오토바이 키를 뺏어온 거야? 어, 잘했지. 야, 너 참 열혈 선생이구나. 나 좀 대충 월급 받고 편하게 다니겠구만. 나 만화 주인공 같지 않니? 불량 학생을 사랑으로 선도하는 여교사. 감동적이긴 한데 그렇다고 윤호가 쉽게 선도가 될까? 될 것 같은데? 안 될 것 같은데? 나 나간다. 윤호야! 작은 엄마, 선생님 들어오셨죠? 응, 근데 너 얼굴이 왜... 너 싸웠니? 아, 말하죠. 열받아요. 선생님! 선생님! 선생님 어디 있어요? 선생님! 선생님! 아! 아무것도 못 봤어요! 아, 나 몰라! 왜 그래! 아, 네키 어딨어요! 니키는 압수야! 니네 어머니한테 갖다 드릴 거야! 제발 참견 좀 하지 마세요! 선생님 때문에 저 연락 얻어서셨잖아요! 나 때문에 연락... 뭐라고? 못 들었어! 잠깐만! 나가서 얘기하자! 아, 정말...
하여가키 갖고 갑니다. 이건가? 윤호야 안 돼! 가져가면 안 돼! 이거 선생님 명령하는 거야? 너 선생님 화나면 되게 무섭다. 나 나갈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. 윤호야! 가져갔구나. 이것도 맛있다. 이것도 맛있어. 또 맛있어. 너 어제 학원 땡땡이 쳤어? 어? 어 아닌데? 민호가 너 못 봤다 그러던데. 아 5분 늦게 들어와서 못 봤겠지. 형은 앞에 앉아 있었어. 잘해. 엄마가 주시하고 있어 너. 나다 염승현. 너 아직도 살아있냐? 너 오늘 죽었어, 루터. 왜? 어제 어디 사진 볼륨 부족해? 잔말 말고 5시까지 주한 빌딩 뒤로 나와. 야, 너 또 싸우려고? 가만 안 둬. 너 진짜 안 되겠구나. 아무래도 엄마 들러야지. 일러? 일러봐 한 번. 자식 참, 과격하기는. 오늘은 맞지 않길 바래. 화이팅. 자. 안녕 민호야. 선생님이야. 선생님 웬일이세요? 어 선생님이 윤호한테 볼 일이 있는데 전화를 안 받네. 집에 있니? 윤호 지금 나갔는데요. 어디? 혹시 또 싸우러 간 거 아니야? 어떻게 아셨어요? 뭐? 정말? 어디로? 네? 아 이거 얘기하면 저 죽는데. 민호야 얘기해줘 제발. 어머니 마트 안 가세요? 아니 왜? 오늘 김치 장보기로 했잖아요. 같이 갈까고요. 김치? 저도 쉬는 날이니까 오늘 하시는 게 좋을 텐데 안 가세요? 김치 네가 단 거? 아니 김치를 제가 혼자요? 아무 많이 할 것도 아닌데. 아니 그렇긴 하지만 김치야 어머님이 하셔야죠. 아 네가 잘하다냐. 나는 몸도 안 좋고. 어머님! 어머님! 천국을 향해 날려 하이파이팅. 장인은 있고 거침없이 하이파이팅. 기분 좋대 영화대 세상 속 춤춰본다대.